김하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 질문이 올라왔어요. 김하보에 대한 영상을 제가 몇 번 올렸었는데, 그 김하보를 보고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발을 11자로 맞춰줘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발과 무릎의 그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하보는 권파마다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접하고 있는 가장 흔한 마보는 높은 마보죠. 이렇게 혼원장에 사는 참장. 두 번째, 팔교권에 서고 있는 마보. 그리고 소림권에서 서고 있는 김하보. 세 번째 부를 사평마보라고 합니다. 또 권파마다 또 마보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하보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카드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들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하보에 대한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게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일단 모든 보형의 기본은 발바닥이 체중의 느낌이 수직으로 누르는 느낌을 받는 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구부린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힘이 위에서 이렇게 박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뻗어가지고 양쪽으로 퍼져가지고 내려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무릎을 살짝 벌려주면 발바닥 자체에서 중립에서 힘을 받게 돼요. 여기서 그냥 구부려서 일자의 느낌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발바닥이 안쪽에서 힘을 받게 되죠. 근데 이걸 밖으로 살짝 벌려주시면, 우리가 마보에서 말하는 원단, 교량의 아치, 요 아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유체입니다. 마보는 일단은 강하고 견고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쿵푸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보에서 살짝 도만 빠지면 이런 형태, 격투기라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세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계속 훈련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할때 무릎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벌려주시는데, 말씀하신 게 이제 다리를 11자로 놓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11자의 느낌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보가 넓어지면 조금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도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볼을 이렇게 만들지는 마세요. 그냥 11자로 선다라고 하고서 자세를 낮추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 되면서 약간 벌어지거든요. 그 느낌은 그냥 용인하되, 처음에 시작은 11자로 생각하고 그냥 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보통 마보를 처음 하시면 이렇게들 많이 서세요. 아니면 이렇게 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은, 이쪽 다리 부분, 이쪽 다리 부분, 그리고 내 몸통 있잖아요. 내 몸통을 이 다리와 이 다리 사이에 쑤셔 박듯이 몸통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면은 몸이 서면서도 무릎도 안 나오지만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무릎을 이렇게 섰을 때 무릎이 정확하게 발과 일치가 되려고 하면은 보가 벌어지면은 이렇게 돼서 발바닥이 뜨게 되죠. 역시 좁았을 때도 이걸 너무 과도하게 막 수직선상에서 맞추려고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발바닥이 안쪽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보다는 다리를 적당하게 벌렸을 때 힘이 수직으로 내리박는 느낌을 내 발바닥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느낌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살짝 왔다 보면은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바닥을 움켜쥐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하보에 대해서 질문 올라온 거, 다리를 11자로 놔야 되느냐, 두 번째, 발과 무릎을 일치를 시켜야 되느냐,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봤는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부족하시면 질문을 다시 추가로 좀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보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우리가 뭐 운동의 기본을 스쿼트를 놓기도 하지만, 쿵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보형이 있어요. 뭐 기마보, 등산보, 뭐 독립보, 그다음 뭐 허보, 그다음에 반마보, 또 칠성보, 소등산보. 그리고 소등산보는 우리가 런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런지의 변형된 형태로 좌반부 같은 이런 형태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이 다 훈련이 정자세로도 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운동하시면 밸런스에도 되게 좋고 신체 구조를 잡는 거나 하체 단련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마부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무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계속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몸통은 항상 중립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술의 몸을 만드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댓글로 저와 소통하시면서 제가 궁금해하시는 부분 댓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요.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도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저는 쿵푸 주관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